현대차와 기아가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A등급을 받았습니다. 창사 이후 처음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신용등급만 놓고 보면요. 세계 1위 도요타,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과 함께 올해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이 폭스바겐과 GM마저 제친 겁니다. 덕분에 현대차와 기아 신규 투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이 기업 신용 등급이 높다는 건 상대적으로요,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현대차가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이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를 하는데 이걸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작년에는 향후 10년간 109조 4천억 원을 투자해서 2030년에는 전기차 200만 대를 팔겠다고 했었는데요. 이 실제 현대차와 기아가 올해 상반기 전기차 거점 신설과 신사업 투자에만 10조 원을 넘게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공격적인 투자에 힘입어서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의 올해 1월부터 7월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10%입니다. 이게 테슬라에 이어 2위에 올라선 건데요. 아직은 격차가 많이 크긴 합니다. 그래도 현대차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논란에도 발빠른 대응과 앞선 기술력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는 빠르게 내연기관차를 대체해 나갈 겁니다. 시간과 속도의 문제일 뿐이죠. 정의선 회장이 이끄는 현대차, 전기차 시대에 어떤 기업으로 도약할지 기대해봅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